여기는 열쇠 뽑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운칠기 삶이라고 되어 있는 그렇죠, 멤버 그렇죠. 박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100개 열쇠가 있어요. 9번, 10번, 11번 열쇠인데요. 상품을 보시면 짜란! 요즘 엄청 인기 있다고 하는 네. 포켓몬 그 카드인데요. 그렇죠. 9번 요거 카드. 그리고 요거는 10번. 라이브랑 이제 스타버스 이렇게 있고 요거 이렇게. 이게 다 포켓몬이지? 어, 위에 포켓몬 적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금식초롱이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좀 인기 많다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쵸? 아니 요즘은 그 기사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래요. 진짜. 자, 부르는 게 값인 자 열쇠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요 앞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고요. 왜냐면 여기서 가져가는 거면 너무 좀 쉽잖아요. 그렇죠. 쉬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한번 앞을 잘 저격을 해서 저희가 열심히 뽑아볼게요. 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얼마나 잘 가져가는지 한번 봅시다. 쉽게 이게 고무야? 고무가 되어야 되긴 한데 박자면 잘 갖고 나가나? 그랬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네. 이게 딱 어느 정도 탑도 또 사장님 이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탑에 있을 왜? 나 떨고 있니? 그래서 탑 쪽에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한 여기까지 탑을 만들고 일단 여기 있는 거를 좀 뽑는 게 좋아. 왜냐면 여기 있는 걸 뽑아야 앞을 치울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쟤만 조금 제 쪽은 누웠으면 좋았을 텐데. 저기도 아 그렇지. 아니, 일단 해보자. 해보고. 자 여기서 미라 치나? 아니 거기. 다시 잡아보자. 이거 잡아도 될 것 같아. 응. 여기 놓는 범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꽉 잡으면 좀 가져가니까. 아 여기서 딱 놓치네. 그러면 저거 앞에 하나 뽑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럼 얘를 좀 다시 한번 해볼게. 아, 아니, 그래? 얘가 좀 자세 위치가 좋으면 여기 있는 것도 뽑을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가 딱 놓는 범위니까. 아 조금 아쉬운데. 딱 그 애매하게 딱 거기 놓치네.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누우면 더 좋고요 이게. 딱 이런 상태로 되면 올려서 뽑을 수 있어. 아, 근데 이제 다시 잡을 거죠? 다시 잡아서 가져가자. 어, 알았어. 아니면 지금 여기서 여기 있는 걸 이런 거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해봐. 결국 이게 투터치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헌거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잘 치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탑 쓸기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탑을 좀 잘 만들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있는 거 열심히 빼야지 뭐. 그렇지. 어떻게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맞아. 어? 뭐야? 왜? 갑자기 리터치가 돼버렸네? 어쨌든 잡았다. 놓는 범위가 넓다. 놓는 범위네. 투터치 될 수도 있겠는데? 아, 이거? 그래? 한 번이 리터치인 거 보면 그냥 앞에 있는 거부터 요리조리 해서 뽑을 수도 있겠다. 일단은 요거는 일단 뽑아볼게요. 열심히. 어쨌든 여기를 치워야 앞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뽑았으면 좋겠는데 열쇠. 오, 왜 이거 친다? 안무좀 넓다, 이쪽은. 그치, 열쇠 3개 중에 하나만 뽑아도 포켓몬 카드는 무조건 뽑아요. 그니까. 네, 포켓몬 카드를 뽑읍시다요. 여기도 걸릴까? 좀, 못 잡았네. 다시. 눕는 범위가 넓어서, 저 뒤에 있는 거 갖고 오기도 힘들겠다. 뒤에 있는 거 좀 갖고 오기 힘들고. 어, 치지 마! 뭐야. 거기도 놓치네. 그럼 그쪽으로 건드려야 되겠네. 여기는 꺼내버릴까? 이거? 그래. 어때? 나쁘지 않지? 가자! 좋아. 올라가. 세워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방법이지. 이런 방법이지. 내가 원하는 게. 그치, 그치. 그러면 그냥 여기는 그 꺼내버리자. 아래 있는, 거. 아래 있는 거나 이거 위에 있는 거부터 꺼낼까? 그래. 아래 있는 거 좀. 하면서 아래 들어가. 그렇지, 그것도 나쁘지 않아. 둘 다 들어가. 아니, 그리고 아니고. 아래 보시면 지금 거의 빈 공간이 없게 다 끼워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 또 그러니까 저 이거를 파헤치는 게 일단 관건이기 때문에. 맞아. 얘 위에 있는 애 뭐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저 탑 건드릴까봐. 아. 무서워. 나이스. 이제 나올 아래 있는 거죠. 아래 있는 거. 아래 있는 해봐. 들어갈 것 같아. 자. 넌 아니네. 괜찮아. 위에 있는 거 이것도 괜찮아. 지키는 거야? 잡아줄까요? 잡아줬어요. 헤드기. 좋아. 자 꺼냅시다. 높은 탑을 만드는 거구나. 높은 탑으로 이제 위에 올려서 뽑는 거지. 괜찮네. 이게 제일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세워져 버렸다 근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치워지면 요리조리도 가능하니까 요리조리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리조리로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치우는 게 좋죠 앞을. 요상하게 너무 잘 잡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너무
못 잡았는데요? 한 번만 누워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다 테이핑이 돼 있네. 옆면을 못 잡게. 됐어. 누웠다. 근데 이걸 잘 들어가야 돼, 제발. 애매하다. 살짝 아슬아슬해. 간다. 오, 됐다. 딱 좋은데? 괜찮지? 슬라이딩. 이거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뽑아볼까? 이거? 응. 오, 나 떨고 있니? 이상한 거 이게. 나 떨고 있니? 아니 너무 떠니까 얘가. 좀 많이 떨긴 하네. 잘 잡았다. 올리기만 하면. 누우면 괜찮을까 근데? 아니 안 되는데. 세워서 가는 게 아니지. 어? 이게 뭐야? 됐다, 오케이. 됐다, 됐다. 반대네. 아, 반대네. 그래도 다시 나중에 얘 뽑고 탑을 좀 세워둬서 관절로 해. 응. 응, 잡았다. 잡았다. 어, 돼, 돼, 돼. 괜찮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하는 게 맞아. 좋아요. 교체되면서? 그렇지. 위로 올라가면서 밀고. 오, 나이스. 교체 좋아요. 쇼. 잘 잡았는데. 어, 잘 잡았어, 잘 잡았어, 잡았어. 아니, 억지로 한 바퀴 꼬였네 이거. 아이 참. 이게 위에가 떨어지고. 네. 자, 얘를 가져가자. 근데 유리조리 간다. 좋아. 사실 그냥 잡는 게 낫겠다. 그냥 잡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앞에 있는 것도 요리조리 해야 돼. 일단 이거까지만 하고 확인해 보고 싶어. 응, 한번 확인해 보자. 좀 뽑았지 그래도. 좀 뽑았어. 네. 여섯. 여섯. 저희가 앞에 있는 것만 골라 보다 보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아 뭐야? 칫솔? 칫솔. 이건 이상한 거다. 아 이거는 무슨 핸드크림 같은 거. 그다음에? 아 멘토스, 멘토스. 다시 이거는 얘 테이프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핑글스야? 핑글스? 진짜네? 네? 핵이든? 아 이거 멘토스. 아 이것도 멘토스 같은데 나도 느낌이. 아 멘토스 없나봐. 아 아직은 없나본데요? 그쵸? 아 아직 없네. 색깔이 아래도 없지? 없어. 아직은 없어. 아직 안 나왔네. 약간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긴 해요. 응 이제부터 시작이지. 좀 더 오른쪽으로 와야 돼. 좀 오른쪽. 좀 떴어 걸려. 자 이제 시작이야. 아니 좀 와야 되니까요 정말. 오케이. 하지만 잡았.. 더 좋아졌지? 핵이득이랄까 이게? 야무지게 잡는 잡았다. 설계랄까? 그치게 흔들리면서 방향이 좀 안 좋아. 아, 근데 더 밀었지? 저거 밀어서 자동으로 나오게 만들자. 꼭 잡아. 아, 방향은 안 좋다. 방향이 돌았어. 그 저거 이런 거 이런 나오지 이제. 좋은데? 밀어 우와. 밀어. 살살. 쇼. 아, 우리 탑이. 아 얘 나와야 되는데. 아 잠깐만. 살짝 그냥 잡으면 돼. 아 밀까? 딴 걸로? 아 이걸로? 안 밀어져. 안 밀어져? 잠깐만 2초 2초 2초. 꺼내. 일단 꺼내 이거. 해보래 한번 해보래. 실수인 거 너무 아파. 아이고 이거지. 제발. 들어갔다. 얘가 궁금하거든 얘도 난. 앞에 세 개 있는 거 아니야 열쇠?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를 치워야 결국 요리조리가 가능하기 맞아, 때문에 맞아. 결국 치워야 돼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탑으로 쓸 수 있을 때 뒤에 뽑는 게 훨씬 좋지. 맞아 맞아 맞아.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아 갑이. 제발 제발. 그렇지. 요리조리 안 될 거 일단 뽑아. 또 확인해. 지금부터 확인할 시간이야 이제. 무조건 확인해야 돼 이제. 자 네 개 나왔어요. 그래도 많이 뽑았네? 딱 앞에 쪽 뽑은 거잖아요. 앞에 쪽 뽑았거든요. 제발. 제발 하나만. 아 핸드크림. 핸드크림. 이번에는 아 꽝. 이거는 하나만 진짜. 아 꽝이네. 이거는 아하 다 꽝. 아니면 이제 맨 앞에 저 두 개 말고 한 여기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여기 대각선 한 이쯤? 그럴 수도 있고 대각선. 아니 예예 예. 예. 사실 얘도 조금 의심스럽긴 해. 아 위치가. 어이?
딴 거 가져가자. 얘도. 예. 제가 써. 두현이가 의심스럽다 한 아이. 기왕이면 이제 포켓몬도 뽑고 버즈도 같이 가져간 거지. 그렇지. 그거가 제일 좋지. 꺼내줘. 꺼내줘. 어우. 한 번 남았다. 네. 끝. 오케이 오케이. 아 하나 뽑. 하나. 이 앞에 있던 건데 얘는. 아 프링글스네. 아니네요. 프링글스. 얘를 하나 꺼내봅시다. 이번에 꺼냈다. 무좀 무거워 보이는 것 같다. 어? 그래? 아닌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묵직해 보였어. 줄기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 느낌이 딱 흔들리는 게? 어? 줄기 들어있었으면 열쇠인데? 다른 거랑 다른데 느낌이 어? 없나?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약간 줄기 들어있는 것 같아. 이거 같아. 어? 가져가고만 가면 돼, 오빠. 가져만 가면 되겠다, 그러면. 어차피 딱 제로 좀 가져도 쳐놨고. 네. 딱 자. 느낌이 어쩐지 뭔가 약간 지중해 느낌이긴 했어. 확실히 좀 안 잡히네요, 얘가. 아니, 요리조리? 자. 무거워 보였다. 얘가 조금 무거워 보인다. 하나 찼나요? 뭐 약간 대각선 있을 것 같더라. 무거워 보이잖아. 누웠다! 확실히 제발. 무겁네. 이거 누웠을 때 잘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 그러니까. 근데 이거 벽에 치면 녹을 가능성이 좀. 하드! 그니까. 벽 치면 녹을 가능성이 좀 있어. 무거워. 아니면 하나 딴 거 가져가? 근데 구석 아 그런가? 근데 구석이 있어 똑같아 어차피 라인만 라인을 잘 오 얘 무겁다 열쇠 맞네 그냥 이거 딱, 치워 딱 여기 썼던 거 얘 치워 그래 제가 방해를 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얘 치워 일단 너 떨어져 봐 그렇지 오, 좋다 떨어지고 저기 위에만 올라가면 되잖아 그럼 기회는 한번 네 지우개 지우개가 이쪽에 있거든요 지금. 흘린다. 오, 좋아. 나쁘지 않다 위치. 이거 앞으로 요리조리해서 보낼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시간 초과가 여기는. 네, 10초. 근데 여기 잡으면 안 가져가? 어? 잡으면? 가져가지 않을까? 바로 놓을 걸. 아 그래? 지우개 때문에. 최대한 좀 뒤쪽으로. 아. 근데 요리조리하다가 아래 거 꺼내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방법이 없는데 근데 이거 말고. 됐다. 자, 일단 앞에까지 갖고 잡지마. 안 잡을 것 같은데? 못 잡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찔러서? 뒤에 막아? 막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여기까지만. 요걸로? 저기까지 안 튀어나오겠지? 안 튀어나올 것 같아. 여기서 요리조리 해야지 뭐. 이제. 잘 잡았다. 아 근데 이거 바뀐데 약간. 붙었긴 했는데. 근데 저기 저 자세로 잡고 넘길 수가 있을까? 밖에서 쳐야 되는데 그럼 이러면? 약간 밖에서 쳐서? 나이스! 그렇지! 뒤에 한 번! 맞는 것 같아. 지우개 있는 것 같아. 맞다. 맞다. 중간이야. 오, 제일 좋은 거. 대박. 열쇠 하나 뽑고 제일 좋은 거 뽑았다. 와, 대박. 와, 대박. 오빠, 내가 아까 진짜 요거 이렇게 한번 했거든. 근데 그게 진짜 맞았어. 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시간 혼나네. 대박. 와, 딱 열쇠 하나로. 제일 좋은. 버즈 라인에 이것까지. 그니까 와 대박인데요? 행기득인데요? 좋아요. 자 저희가 너무 초초초초초초 행기득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야, 대박이다. 아니 버즈 라이버도 지금 행기득이고 아래 것까지 요것까지 있으니까. 얘 혼자 다른 거라고 두 개는 뭐 클라이맥스인데 얘는. 너무 귀여워. 얘는 스타버스 이거 아르세우스잖아 얘 아르세우스. 알아. 포켓몬 창조신 아닙니까 얘가? 그래요?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서. 아니 그래도 요거랑 이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이거 두 개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두 개는 똑같은 거. 오. 좋아. 대박. 이거 한번 열어보고 싶다. 궁금해. 그러니까, 한번 까보고 싶긴 한데 일단은 뭐 지금 닫혀 있을 게. 맞아. 이게 안에도 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팩이 여러 묶음이 들어 있는 거지. 뭐 옆에 열 팩이나 이런. 요게 그렇게 요즘 뭐 부르는 값이라고 하던데. 뭐 어쨌든 저희는 오늘 요것도 궁금한 거를.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딱 저희는 여기서 깔끔하게 해결을 봤을 때 더 할 필요 없어요. 맞아. 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영상 재밌게 보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자, 여러분 저희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맞아요. 이제 언박싱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아예 이런 거 한 번도 뜯어본 적이 없어서 저희도 궁금하고. 진짜 어렸을 때 본인 이제 막 유희왕 이런 거 만져봤잖아. 많이 했죠. 와, 이건 완전 처음인데. 나도 처음이야. 필요 없다. 비싸도 우리는 깐다. 아니 보니까 막 리자몽이나 여기 그림 메인 있는 위에 있잖아요. 그렇네. 진짜 이거? 이거 좀 뭔데? 비싼 카드가 있더라고요. 이거 주는 건가 봐. 브이스타. 몇 개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한번 세보자. 셋, 넷, 30장. 30개. 뭐야? 언제 다 까냐 이거? 나 한 15장인 줄 알았는데? 30장이 돼버렸네? 그냥 까! 그래, 까자 까자! 까보자. 자자자. 첫 번째 좋은 거. 이거 몇 개 들었나? 이게 이런 거는? 한 장이야? 하나에도 여러 개 들어있어. 이거 또 박스 카드 구겨줘. 아유. 아, 이렇게 돼 있네? 하나, 둘, 셋, 넷. 으아! 포대부기! 레어 아니야 이런 거? 반짝반짝거리잖아. 그렇네. 그래, 너 이런 거 모르니? 난 잘 몰라. 너 이 코구미 나가잖아. 코구미. 난 딱 안 그래도 그거 가지려고 하세요. 귀여워요. 야, 처음에 벌써 레어 나왔죠? 패기든. 사실 저 이거 잘 몰라서 이게 뭐 어느 정도 나와야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과연? 귀여워. 치노, 불꽃송이, 코구미. 또 나왔다 쟤. 기가이어 기어르. 찌르호크. 얘는 없다. 레어 같은 거. 그렇네. 그 반짝반짝하네. 예, 꺼내놔. 오, 토대무기. 역시나 뽀큐! 아니 고니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이런 거 되게 잘한다고 했는데. 쩐다 쩔어. 혹시 또 나올 수도 있잖아. 또 나올 수도 있어. 한 박스에 무조건 아르세우스 포함 막 이런 거 아니야? 사실? 우리 막 좋아하고 있는데. 야, 너 뭐 뒤에 뭔가 엄청난 게 있는데 너도? 뭐? 나 엄청난 거 가장 본 것 같아. 모기, 미나모, 실포기. 오? 오 뒤에 블링블링. 뭐야 이거 뭔데? 잘 모르니까 어쨌든 반짝반짝한 건 좋은 거. 어쨌든 무조건 비싼 거. 아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 되게 웃기겠다. 그러니까 우리 막 별거 아닌 거 우리 좋아하고 있었던 거 아님 사실. 가자. 자 갑니다. 찌르버드. 네. 포푸니. 아 겹치기 좀 많네. 오뚜꾼. 알아 얘. 질버기. 오 파이어. 오 전설의 포켓몬. 이야호. 블링블링. 김건희 닮은 불꽃송이. 나시 딥상어동. 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오! 뒤에 뭔가 블링블링한데? 오! 뭐 또 엄청나게 나왔다. 갑니다. 오! 뭐야? 톤크로? 오! 이거 모르는 애다. 200만원! 200만원. 핵이 되겠죠? 지금 이걸로 1000만원 정도 받는데. 삐삐 또 나왔네. 뿌리뚜티첼. 캐스퐁. 오! 잠깐만. 오! 뒤에 뭔가 블링블링다. 왔어. 쉬미. 나 얘 본 거 같은데? 오호 쉬미. 이거 다른 애 나왔다. 와 죽인다. 얘는 190만원. 가져와. 머부기. 얘 반짝거리는 게 보인다? 머부기. 또 왔어요 여러분들. 엄청난 반짝거리는 보이는데 이번에? 체르네 페르시. 이거 뭔데? 오빠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진짜 비쌌어. 이게 최강카드야? 이거 내가 봤거든요. 한 막 8만원 하던데. 사실상 여기 있는 카드 중에 최강 카드 뽑은 거 아니야? 진짜 8만원을 팔아요. 8만원. 당근땡땡에 8만원. 얘는 아까 15,000원. 얘는 얘 아까 10,000원. 어. 그럼 이렇게만 해도 지금 거의 10만원 넘는 거지. 그니까. 아니 이거 포켓몬 카드를 뭐야 팔 이거 무조건 뽑으면 무조건 까는 게 핵이득 아닙니까? 그니까. 사실상 맨날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죠? 그러게. 아니 그런 건 말이 안 되지. 아니 그러면 파시는 분들이 그렇지. 8만원이 말이 안 되죠. 팔 일이 없지. 자 여러분 깠는데 일단 나머지 이제 캐릭터 카드가 한 요정도 됩니다. 오 많이 나왔다 그래도 이거. 우와 대박.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좀 좋다고 레어? 생각하는 좀 좋은 아이들. 이왕 시절 약간 레어 카드 이상.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약간 살짝 이제 그냥 조금 멋있네. 저희가 봤을 때도 요쪽 애들은 이제 그냥 조금. 그 다음에 좋은 게 아마 검은색 이런 애들 아닐까요? 맞아. 검은색 그 다음에 이거 하얀색 이거 두 개. 이거랑 이거 두 개인 거야. 얘 두 개가 그 다음 좋고 얘가 제일 사기 카드. 이거 내가 뽑았다니까? 아니 여러분 딱 비교해보면 확실히 여기가 완전 그 황금이거든요? 반짝반짝거리네 엄청. 이렇게?
오, 장난인데? 얘는 어디 카드 보관함 같은 데 넣어놔야겠네, 그러면. 그니까. 이거는. 율. 내가 이겼네, 오늘. 그렇네. 아까 이거 뽑아서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아, 아르세우스 나오길래 이거 또. 겁나 최강 카드인 줄 알고, 여기서. 사실 딱 더 좋은 게 있었다. 와, 얘가 완전 대박이네, 그러면. 와, 그래서 이게. 아, 근데 잘 몰라서. 다 나오는 그러니까. 건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일단 그래도. 어 조심해 이거 봐 벌써부터 지금 손상될려 하잖아 카드가 알았어 이거 그래? 소중히 다루라고 알았습니다 자 V스타까지 짠 자 해서 오늘 이렇게 카드까지 저희가 열심히 까봤습니다 그럼 오늘 카드깡 리뷰까지 끝 안녕